PT야, 건강관리를. 지금 그저께부터인가, 저번 주부터가 내 방송 모니터를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데, 몸이 안 좋다 그랬어. 몸이 안 좋다고, 나빠졌다 그러시는 내용도 있었어. 그래가지고, 오늘 또 코피 났다고 그러시니까, 내가 지금 계속 그러는 거야. 삭제를 좀 하자, 몇 개만. 코피가 어제 났다고요? 오늘은 또, 아, 샤워하다가 어제? 아, 어제나 오늘이나 근데 비슷하잖아요. 하루 차이니까. 문제는 피가 안 좋잖아요. 사람한테 피액이 나오는 게. 그게 저기 치료를 좀 하면 좋겠다. 그냥 철분제를 하나 사서 드셨으면 좋겠다. 그 말이야. 약국에서 사기 전에 제가 코피가 좀 나고 원래 빈혈이 좀 있습니다 하고 철분제를 복용해줘.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 나을 수 있을까 물어보고 상담을 하고 사지. 그것도 무조건 철분제 주세요 하고는 무조건 사오진 않잖아요. 얘기를 하지 약사님하고 보니까. 병원 가기가, 예. 병원 가기가 좀 번거로우시면 약국에서 해결하시라고. 그 말이야. 그 말이에요. 미나님, 지금 일하시는 중이시겠군요. 소리가 들리시나 모르겠네요. 자주 이전에 앞전 직장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방송도 시청하고 막 그러고 그랬거든요. 일 끝내면 그 방송도 시청하고 채팅도 하고 그랬는데 재미있었어. 네네. 아, 복귀요? 모조의 마블은 매력이 있죠, 진짜로. 주사위에 신은 안 하죠? 예, 네, 저도 그건 안 하거든요. 주사위에 신은 저 별로 취향이 안 맞는 것 같아가지고. 모조의 마블은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기존에 키워놓은 게 있으니까. 예, 삭제 안 했어요. 지금 아이패드에 한 건데 하고, 핸드폰도 쫓으려고 지금. 아, 뭐 지급된대요? 아, 마도님이, 아님이 복귀해진 상태라, 뭐 그게 없을 거예요. 저번 달인가 복귀를 해버려갖고. 근데 이 접속하면 선물은 입히다. 1, 2 선물 있잖아요. 에르메스다, 에르메스. 잡아야지. 마르네스, 마르네스. 예. 마르네스 지급 되겠다. 그 마지막.
나이요? 어떤 면에서요? 아직 나이가 젊을 텐데, 25이라 그랬나요? 그러면 아직 멀었는데. 아직 멀었죠. 나이 들면은 한창 좋을 때는 20대면은 건강하고 뭐라 그래야 되나, 가볍고 몸도 가볍고 무겁지도 않고 재밌는 일이 많을 건데, 왜냐면은 연로도 많이 되는 때고 그러잖아요. 마도님이 외롭게 사셔서 그러지, 20대는 진짜로 재밌는 시대 아닙니까? 친구를 좀 자주 만나세요. 친구 아까 보니까 있으시다 그랬는데. 네, 있으시니까 만나서 놀러 좀 가시고 밥도 드시고 같이 뭐 놀러 갈수 있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합시다. 놀러 갈 수, 가서 놀다 오는 걸로. 뭐 관광지라던가 아니면 뭐 재밌는 곳 많잖아요. 놀이동산이라던가. 놀이동산도 솔직히 남자 여자친구하고 가야 재미있겠다 그러긴 하는데, 친구 아프다고 가도 재미있을걸요? 예, 마도님, 그러세요. 맛있게 드세요. 마도님도 잠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잠은 뉴스고, 안 하는 캐릭이 하나가 아그나스 있어요. 옮겨요? 어디로요? 템 저번에 맞추셨다면서요? 아, 옮기지 마요. 템 맞추셨는데? 옮기려면 다시 팔아야 되잖아요. 기소 개시 또 하셔야 되는데, 0이잖아요. 이미 구매하신 템이 있으니까 거기 계세요. 어차피 던전 혹시 같이 가고 싶다면 통합해서 만나면 되니까 거기 못 바꾸셨고. 그래도 방어구가 저번에 얼마나 그랬죠? 7만 원이라 그랬나요? 방어구 많이 가지고. 아, 자기 거 올린 거래요? 아, 블루원 분이. 거기서 하세요. 왜냐면은, 물론 이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건 있지만, 캐릭터 이제 세팅 다 된 상, 마친 상, 세팅이 다 마친 상태니까, 세팅 돼 있는 상태니까, 던전만 가시면 되잖아요. 무기는 이제 여차저차 해서, 골드 좀더 모아서, 이제 노각 거, 아이샤스 노각 거 사시면 되니까, 노각 거 사서 강화도 모아서 합시다. 예, 25강 알로라로 후기 정도는 알사스 해주는 게 좋죠. 고민을 잘 해보시고 하세요. 알사스 노강도 그렇게 비싼 그 가격이 아닐 거라서. 노강 얼마 안 해요? 만 3,000불인가 그 정도밖에 안 해요. 25강이 막 9만 불씩, 8만 불씩 하니까 그런 짓을 하는데. 노관 거는 얼마 안 합니다. 13,000불이면 사요. 힘한줄 붙은 거는 13,000이면 사요. 2힘이면 한 2만 원 하겠네요. 알샤스도 지금 시세가 많이 떨어졌어요. 내려가서 구매하기 딱 좋아요. 물론 초월하고 이제 그런 거 재련하는 게 아직 힘들지, 그 외에는 할만해요.
아니라도 지금 좋은 걸로 맞춰놓으면 올해는 쓸수 있어요. 올해 정도는 내가 쓰고 싶으면 쓰는 거죠. 남이 뭐 아시아서 풀셋이어도 내가 아일루나 25만 원 자부심 갖고 기저귀 쓰고 싶고 1월이라도 1월까지만이라도 올해 3개월만이라도 더쓸수 있으니까 신청 나와도 내가 아일루나 쓰고 싶으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템은 이제 천천히 그것도 모아서 삽시다. 무기가 하나가 없으시다고 하셨으니까 알샤스로 노광으로 해서 강화를 합시다. 9만 골씩, 8만 골씩 주고 25강 하기엔 좀 무리인 것 같고, 보이드가 혹시 한번더 구매가 가능하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또 이제 방어구는 엘루라거든요. 이케릭은 알샤스, 궁창 맘 빼고 다 알샤스인데 악세는 알샤스도 있고 사신도 있어. 출세치 있는데 유미케릭이 방어구가 엘루라 25강인데 지금 장갑만 하나 덜 맞춰줬어요. 장갑이 지금 예전 거라 나머지는 25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돈 나오면 모아지면 이제 장갑 바로 구매 가능해요. 근데 장갑 사려면은 2만 불은 있어야 되니까, 19,000불 2만 불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골드가 일단 모아줘야 돼요. 막 얼마 있냐면, 지금 모아놓은 게, 만골인가 있을 거예요. 만골만 더 모으면 될 거예요. 12,000불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산하기 3,000불인가 있으니까, 일단, 갈수 있으면 피만 가서 해야죠. 정산 오늘 꼭 해고 와야 돼요. 한때 얘가 물품이 안 오면서 정산을 하고 와야 될것 같아요. 템은 안 나왔고요. 그냥 이게 소모품 같은 거인 것 같아요. 소모품 하나 샀죠. 라벤이 안 나온 것 같아요. 그거 맞다. 한번 그래도 가보고. 안 나온 것 같아요. 안 나왔냐?